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탈피껍질이 잘 떠 있죠? 이 잘 떠 있으면 잘 벗겨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수분이 많은 탈피껍질이에요. 수분이 많아서 지금 보시면 쑥 어우 싫어. 얘 가까이 입대면 물어요. 이렇게 입 벌렸을 때는 조심하세요. 우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부셔져 있죠? 부셔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중에 눈가에 부셔진 게 눈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눈병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99%가 이것 때문에 눈병이 생겨요. 눈병 주의하세요. 눈병 3, 4일에 한 번씩만 관리해주셔도 눈병은 안 걸립니다. 아, 물론 바닥재를 이상한 거 써가지고 네? 그래서 눈 안으로 바닥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특히 드물고요. 보통 눈병이 생겼을 때 눈에서 진물이 나요. 눈물에 진물이 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질석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진물에 질석이 붙은 거예요. 네, 좀 잘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질석에 아니면 다른 뭐 에코스로 쓰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알바지 할 때 알통 그게 눈에 들어가서 눈병이 걸린 적은 저희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눈병이 걸렸을 때 질석이 눈에 붙은 경우는 봤습니다. 왼쪽손은 살짝 얘가 밖으로 못 도망가기만 살짝 잡아주시고요. 지금처럼 한 손이나 손을 할 때는 한쪽 손으로 살짝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당겨서 다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모든 발에 다 똑같이. 지금 얘는 그래도 탈피껍질에 수분이 많아서 잘 벗겨지는 편이에요. 심한 거는 아예 조금만 톡톡 당겨도 계속 부서져요. 계속 이렇게 뭐 고무장갑처럼 고무장갑 벗기듯이 쭉쭉 벗겨져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물을 꼭 이렇게 눌러서 해주세요. 쇽! 네, 벗겨졌죠. 간단해요, 되게. 물 온도는 이 애를 온육시키기 위해서 담글 때는 물 온도를 보통 예, 30도, 35도네. 35도에서 수온을 재시고 35도 정도에서 온육을 시키면 됩니다. 온육 온도는 35도예요. 35도 맞춰보시고 손을 넣으시면 네, 미지근할 거예요. 네, 미지근한 온도에서 놔두시고 애를 담갔을 때 얘가 막 어디로 가서 막 발로 나가려고 막 그러는 건요. 물 온도가 뜨거워서 그래요. 그건 좋은 게 아니고요. 애가 뜨거워서 막 발악하는 겁니다. 얘도 싹 벗겼네요. 네 번째. 짜잔. 얘는 좀 심하네요. 조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을 담가놓고 하셔도 돼요. 담가놓고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담가놓으시고 물을 이 안에서 바로 묻혀서 지금 보시면 물 한 대 여기 하나도 안 묻죠. 튕겨나가죠. 물이 다. 이만큼 얘네들 방수예요. 그러니까 꼭 적실 때는 네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벗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있는 것까지 꺼풀까지 잘 벗겨내셔야지 네, 이 눈꺼풀 끝에 안 벗겨지고 끊어지고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나중에 며칠 지나면 네 바로 문제가 되겠죠. 중요 포인트는 얘가 눈을 못 뜬다 그러면 무조건 네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예 바로 자기가 산 분양받은 샵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데리고 가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쪽 눈꺼풀 쪽에 지금 계속 안 벗겨져요. 잘 그러면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도구 사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도구를 써도 되는데 네, 이쑤시개 쓰는 거는 그나마 뭐 따로 소독을 안 해도 되고 보통 핀셋이나 이런 것도 써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핀셋이나 이런 거 할 땐 소독 잘 해줘야 돼요. 소독 안 하면 2차 감염되기 때문에 그냥 이쑤시개 하나 꺼내서 이쑤시개로 해주시고 이쑤시개 버리시고 또 새 거 꺼내서 하시면 좋아요. 이게 이렇게 찌르면 아파요. 아야야야 그죠? 옆으로 약간 이쪽 이런 식으로 옆으로 얘를 긁어내는 거예요. 탈피껍질을요. 지금 눈꺼풀 안에는 다 벗겨졌어요. 이쪽도 눈꺼풀 사이는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눈을 안 뜨죠? 이럴 때도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봐야 돼요. 눈을요. 열어봤을 때 눈 안에 고름이 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름이 맺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면봉으로 닦아내 주시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네요. 이물질이. 이쪽도 반대쪽도. 이거 눈 할 때
항상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눈 쪽으로. 이게 세운 상태로 하면 눈, 얘가 갑자기 확 움직이면 눈 다쳐요. 이거는 직접 하실 때 주의하시고 웬만해서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탑픽업체만 벗기고 병, 전문 샵 가셔거나 본인이 산대 랩탈락 오셔도 되고요. 저희 토요일 날 오시면 해드릴게요. 토요일 날 오시면 해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오시고 네 이렇게 해서 빨리 빼내시면 병원 안 가셔도 되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얘는 발악을 하네요. 네, 얘는 여러 가지 병이 걸려 있는 거라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탈피도 지금 신나게 못했죠? 신나게 못했네요. 탈피 껍질 벗겨주시고 지금 보시면 얘는 MBD라는 질병도 걸렸어요. 이 MBD 뼈가 휘는 병인데요. 이런 MBD가 걸리는 이유는 보통 칼슘제를 잘 먹이셔도 이런 MBD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D3 0%라는 칼슘제, D3가 함유가 되지 않는 칼슘제를 말하는데 야행성용이에요. 이 야행성용을 잘못 먹이시면 네, 잘못 먹이는 게 아니죠. 애들마다 몸에서 D3가 생성이 안 되는 개체들도 있어서 열에 한두 마리가 문제가 터져요. 그런 애들은 다리가 휘고 칼슘제를 아무리 잘 줘도 네, 다리가 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얘는 이런 MBD가 오면 증상을 보여주려고 이 개체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탈피를 못한 부분이 입부분일 때도 이렇게 이렇게 치주염처럼 이런 문제 고름 같은 게 입에도 생기기도 해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네. 이런 고름 덩어리가 눈에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탈피는 꼭 3일에 한 번씩 밥 주시거나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주시거나 하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입이 조금 기형이죠? 이게 MBD 때문에 오는 증상 중에 또 하나예요. 턱에 있는 뼈까지도 약해져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발이 휘는 거나 이런 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이 입이 휘는 거는 크게 문제 되는 거예요. 입이 휘거나 그러면 먹이를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슈퍼푸드나 이런 걸로만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얘네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자주 먹이에 칼슘 D3 함유된 칼슘제를 계속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UVB를 쬐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야행성인데도 UVB를 쬐어주고 하루에 한두 시간이요. 쬐어주고 네 치료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최악의 상태의 레오파드 교포입니다. MBD에 네, 눈병에 네, 입에 치주염에 난리가 났네요. 네. 이 상태가 되면 애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죽는 거예요. 이제 배고파서 먹이를 못 먹어서 그럴 때는 슈퍼푸드를 네, 주사기에 해서 계속 공급만 하셔도 죽진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이 MBD라는 질병은 좋아지지도 않고 눈병은 병원 가서 약 타서 제대로 치료만 해주셔도 네, 빠르게만 된다 그러면 그냥 타피껍질만 빼주셔도 문제 안 되지만 좀 오래됐다 그러면 예, 약으로 치료 가능하고요. 이런 MBD는 더 이상 악화만 안 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D3 함유된 거 아니죠? 옛날부터죠? D3 함유된 것도 한 번씩 먹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지금도 아직도 D3 0%만 먹이려고 하라고 하시는 그분도 계시는데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한테 샀다 그러면 꼭 저희 말 듣고 D3 함유도 한 번씩 먹여주세요. 중간중간에 열에 한두 마리니까 그냥 0% 먹여도 문제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한두 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칼슘제 잘 먹였는데 왜 그래요 네 몸에서 D3 생성이 안 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개체였기 때문에 D3는 칼슘을 몸에 섭취할 수 있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그리고 마지막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톡톡 쳐서 적셔서 벗겨주셔야지 얘를 너무 과하게 세게 잡아서 뜯으시면 꼬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꼬리까지 부절돼 있죠? 네. 꼬리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꼬리 쭉 벗기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다 벗겨서 눈도 지금 제대로 뜨고 응가했네요. 제도 뜨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걷지도 못해요. MBD 때문에. 이게 MBD가 많이 오래 진행돼서 그런 거예요. 칼슘제를 먹여도 네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게 네 D3가 생성이 안 돼서 그래요. 유전적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미한테 칼슘을 제대로 못 받고 알에서 나오는 경우도 이런 증상이 보여요. 그래서 개체는 믿을 수 있는 데서 분양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불쌍하네요. 그래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살릴 수는 있어요. 예. 슈퍼푸드를 계속 공급하셔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증상까지 가기 전에 꼭 자주 3, 4일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 네,
관리를 해주시면 그런 증상이 없고 병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 많이 놓쳐서 특히 탑피 껍질 벗기는 부분을 설명을 저희가 10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뭐 다른 샵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 이 탑피 껍질만 잘해도 네 부절이나 눈병 이거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거 배워서 해주시면 돼요. 톡톡톡 손으로 적시는 거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안녕. How many lives does it take to realize what's going on? How many years have